안녕하세요. 다산에도 전명실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절 개폐기 및 공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폐기, 뭐 열고 닫는 거죠. 그렇죠? 열고 닫는 거, 스위치류, 차단기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나이프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칼이에요. 칼. 칼이어가지고 자, 혹시 작두라고 아십니까? 작두라고 해서 뭐 이제 자를 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작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스위치 중에서 칼 스위치라는 것의 어떤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작두처럼 생긴 걸 우리가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고요. 그럼 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 위험한 것 같아요. 조금. 왜냐면은 요 칼 날에 전기가 통하는 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커버를 이렇게 좀 씌워야 되겠다라고 한 게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림 아래 보시게 되면은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본 모양이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꺼비 집이다. 옛날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흙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흙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손을 빼면서 왜 우리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라고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두꺼비 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개폐 역할도 있지만 또 무슨 역할도 있느냐? 이 안에 퓨즈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퓨즈가 장착되어 있어서 과전류 차단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밑에 3번에 배선용 차단기 있습니다. MC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커버 나이프 대신 스위치 대신 많이 사용되며 배선의 단락이나 과부하로 규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신속하게 전로를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바로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20A라고 써 있네요. 이건 뭐냐면은 전격 전류가 20A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20A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배선용 차단기고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누전 차단기 기능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우리가 ELB라고 하게 되는데 누전 차단기, 즉 입력과 출력의 차,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냐면은 차단기에 들어오는 것, 한쪽 회로와 한쪽 회로 있잖아요. 이 둘의 전류의 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누전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그 밑에 누전 차단기 ELB라고 되어 있어서 누전 차단기는 옥내 배선 회로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회로를 자동 차단하여 감전사고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폐기는 우리가 보통 모터라든지 아니면은 큰 용량의 부하를 온오프 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실기시험 할 때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스위치 종류 한번 볼까요? 스위치. 자 스위치는 전등이나 소형의 전기 기구 등에 흐르는 전류를 개폐하는 옥내 배선 기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타임 스위치가 있습니다. 타임 스위치. 타임 스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이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또 이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버튼이 하나, 두 개 있고 하나는 온. 또 하나는 오프. 그래서 온을 누르면은 바로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프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꺼지고요. 보통 이제 예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곳에 현관에 많이 사용됐었는데 요즘에는 센서 등이 이를 대체하기 때문에 타임 스위치를 또 많이 보실 수는 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타임 스위치가 있죠. 요 타임 스위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타임 스위치에 소등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해서 만약에 자 주택이나 혹은 아파트 자 이런 개인 주거 공간에서는 3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여관이나 호텔 뭐 이런 데서는 몇 분 이내?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조광 스위치가 있고요. 조광 스위치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 스위치 리모컨으로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있죠. 이제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리모컨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인체 감지 센서라고 되어 있어서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또 밑에 매입 텀블러 스위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연용 매입 텀블러 스위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스위치 종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 똑딱똑딱
이런 류의 스위치를 우리가 다 텀블러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두 개짜리라서 2구라고 하게 되는데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전선을 꽂을 수 있게끔 하나, 둘, 셋, 넷 양쪽에 구멍이 두 개씩 해서 총 4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 똑같은 스위치냐? 아닙니다. 이 스위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스위치냐면은 이 안에 회로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온오프 기능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스위치라고 하냐? 달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달로 스위치. 그래서 달로 스위치다가 만약에 램프를 달게 되면은 그냥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해서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만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스위치를 좀 만듭니다. 이 램프를 두 군데서 껐다 켰다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무슨 스위치를 만드냐?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3로 스위치는 뭐냐면은 자, 평소에는 이쪽으로 붙어 있다가 똑딱똑딱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똑딱똑딱 이렇게.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금 오플 때는 이쪽에 연결돼 있다가 온 하면은 이쪽으로 연결하고 오프. 온 똑딱똑딱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찻길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만화 영화에서 가다가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그 절환 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온오프를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3로 스위치를 두 개 이용하게 되면요 이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락선이라고 해서 선 두 개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로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똑딱똑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램프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S3-1, 자, 이거 S3-2 집어넣게 되면 지금은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죠? 꺼져 있어요. 그쵸?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쪽에서 똑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똑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불이 켜지게 되죠? 자, 이쪽에서 딱 하게 되면은 똑딱똑딱 하게 되면 이쪽에서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이 꺼지게 되죠? 그쵸? 자, 전원은 여기까지 갔다가 못 가니까, 그쵸? 그래서, 자, 3로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하면은 이 두 군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계소, 전멸이라고 하죠. 전멸할 때는 스위치가 어떤 거 필요하게 되느냐? 3로가 두 개 필요하게 됩니다. 두 개. 자,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 세 군데서 껐다 켰다 하고 싶어요. 세 군데서 껐다 켰다 하고 싶으면은 이 중간에다가 어떤 스위치를 넣냐면은 4로 스위치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4로 스위치는 스위치가 안에서 자 이렇게 나란히 할 거냐 크로스 할 거냐 나란히 할 거냐 크로스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나란히 됐다면은 지금은 꺼져 있는 겁니까 켜지는 겁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전기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렇죠? 꺼져 있어요. 우리 더 자세히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똑 한번 해보죠. 4로 스위치를 해볼까요? 지금 나란히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X 크로스로 된다고요. 자,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켜지게 되죠? 그쵸? 자, 이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똑 하면은, 자, 요거를 바꾸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꺼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4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2계소를 초과하는 계소에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자, 4계소 전멸을 하고 싶다, 4계소 전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양쪽에 3로 스위치를 넣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4로 스위치를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몇 개? 3로. 두 개에다가 4로 몇 개? 두 개가 필요하죠. 만약에 100개소 전멸을 하고 싶다? 그러면 3로 두 개, 4로 98개를 집어넣게 되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2계소 전멸 같은 경우에는 긴 복도라든지 아니면 계단 올라갈 때 켜고 올라가서 끄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스위치가 텀블러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른 버튼 스위치. 버튼이 이제 누르는 거죠. 초인종 같은 거 사용하는 때. 그 다음에 코드 스위치라고 해서 코드 스위치는 어떤 전원 코드의 중간에 넣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넣는 스위치.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중간에 코드 스위치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죠. 다음에 펜던트 스위치입니다. 펜던트 스위치. 펜던트가 우리 여자들 목걸이 하게 되면 이렇게 알맹이를 우리가 펜던트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 펜던트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전에 이제 형광등 같은 거 킬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껐다 켰다 가능했었죠. 아. 어렸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헤딩 해가지고 막 껐다 켰다 하고 이런 것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 펜던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94페이지에. 자, 접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소켓과 리셉터클이 있는데, 자, 소켓은 전선의 끝에 접속하여 백열 전구를 끼워 사용하며
리셉터클은 벽이나 천장 등에 고정시켜 소켓처럼 사용하는 배선 기구이다. 자, 우리가 백열 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소켓이 이렇게 돌리는 것이 있는 소켓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소켓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걸 돌리는 걸 키라고 합니다. 키, 열쇠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키 소켓이라고 합니다. 키 소켓. 그리고 자, 이것이 없는 거, 없는 걸 우리가 키가 없다. 무엇이 없는 에서 LESS에서 이걸 우리가 키레스 소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키 소켓과 키레스 소켓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옥내에서 건물 안에서는 이거 사용 금지입니다. 위험해요, 이게. 키레스 소켓을 사용하고 등은 스위치는 직부해야 됩니다. 어디다 벽 같은 데다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키레스 소켓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 밑에 콘센트와 플러그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종류, 뭐,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대로 보게 되면 무접지, 뭐 접지 플러그, 아, 코드 커넥터 바디, 그 다음에 메인 이구 콘센트, 측면 접지 이구 콘센트, 멀티탭 등이 있습니다. 멀티탭 아시죠? 멀티탭. 멀티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콘센트 구멍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의 퓨즈.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번 쭉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자고요. 퓨즈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 요 차단기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앞에 있는 레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퓨즈라고 하는 것은 재투입이 불가합니다.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싸죠. 소형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불편한 거는 뭐냐면은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게 되면 교체해야 된다는 게 아주 우리가 사용하기 이제 복잡한 거죠. 자, 퓨즈에 두 종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나는 저압 퓨즈가 있고요. 하나는 고압용 퓨즈가 있습니다. 저압용, 저압이라고 하는 거는 교리 60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다 저압 퓨즈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퓨즈가 20A짜리가 있다면은 20 얼마에서 퓨즈가 딱 끊어져야 될까요? 끊어지는 걸 우리가 녹아서 끊어진다고 해서 용단 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끊어져야 될까요? 20.2A? 21A? 얼마까지 버텨야 되냐면은 자, 1.1배까지는 견딘다. 1.1배까지는 견디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1.1배가 몇 프로입니까? 110% 아니겠습니까? 1.1배까지는 견디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자, 고압 퓨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장 퓨즈가 있고요. 하나는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포장 퓨즈는 뭘 둘러싸이는 거고, 비포장 퓨즈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퓨즈를 우리가 비포장 퓨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1.3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1.3배. 그 다음에 두 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그 다음에 120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두 전류가 흘렀을 때는 120분 안에.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요, 1.25배에 견디고 그 다음에 두 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2분 안에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비포장은 2. 1.25배의 전류에서 1.25배까지 견디고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2분 안에 끊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295페이지 중간 책에 있죠. 그쵸? 자, 고압용 퓨즈 거기 밑줄 치십시오. 펜 드시고. 비포장 퓨즈는 1.25배에 견디고, 그 다음에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고, 포장 퓨즈는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120분, 2시간 안에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저압용 퓨즈가 있는데, 전격전류의 110%를 통했을 때 견디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0%, 두 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아래 표 이내에서 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1에서 30A까지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저압에서는. 자, 그때 몇 분 안에? 2분 안에 끊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죠? 2분 안에. 이제 기사 가게 되면은 뭐 50A일 때 몇 분 안에 끊어져야 되냐 이런 거 묻게 되는데, 1에서 30A까지는 2분 안에 끊어져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96페이지 한번 보시죠. 296페이지에 공구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어 게이지라고 해서 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죠. 거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공구는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에다 꽂아 가지고 맞는 게 그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 우리가 전선의 그 뭐 어떤 외경, 내경, 그 다음에 깊이 같은 거 셀 때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쵸?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고요. 다음에 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선 피복 벗기는 공구죠.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게 와이어 스트리퍼고. 그 다음에 프레셔 툴. 압착 펜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압착시켜서 누르고 공구를 압착시킬 때 단자 같은 거 접속할 때 사용하죠. 다음에 클리퍼. 굵은 전선 같은 거나 아니면 볼트 같은 거 이런 거 자를 때 우리가 클리퍼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에 스패너. 다음에 밴더. 밴더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밴더 혹시 사용해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저는 많이 사용해 봤는데. 밴더는 금속관을 구부리는 수공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관을 탁 걸친 다음에 이 금속관을 이렇게 쫙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몇 도? 이제 90도. 90도로 구부릴 수 있는, 관을 90도 구부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밴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파이프 커터가 있죠. 그쵸?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한다. 다음에 오스터가 있죠. 오스터 별표 하나 쳐두십시오.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자, 금속관 끝부분에다가 나사를 만들 때. 이걸 우리가 파이프로 합니다. 다음에 리머가 있습니다. 리머가 이제 칼날처럼 되어 있는데 금속관을 만약에 제가 쇠톱 같은 걸로 딱 자르게 되면은 이 단면이 굉장히 거칠게 됩니다. 그래서 리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칼날로 해서 자 이걸 뭐 손으로 해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전동 드라이버 같은 데다 껴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돌림으로 인해서 이 안에 관 안쪽 면을 좀 다듬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못다기? 그래서 좀 다듬는 그런 공구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홀쇼, 홀커터라고 해서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고요. 링 리드셔. 링 리드셔는 일종의 와셔입니다. 와셔. 구멍이 클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크너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트가 뭡니까? 너트가. 그쵸? 볼트와 너트 할 때 그 너트입니다. 로그는요. 잠그는 거. 그래서 만약에 금속관을 어떤 박스에다가 고정을 시킬 때는요. 이 박스에다 고정을 시킬 때는 박스에 구멍이 있을 테니까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밖에다가 너트 하나를 집어넣고 안에다가 너트 하나를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조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곳에 접속하는 데서는 너트가, 로크너트가 두 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관 끝에다가는 부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캡 같은 걸 씌웁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겉에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뚜껑 같은 걸 이렇게 살짝 덮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부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어스테스터랑 절연저 한 개가 있습니다. 어스테스터. 어스가 뭡니까? 접지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스테스터는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다음에 절연저 한 개. 이거는 뭐다? 매거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 따라서 298페이지 밑에 절연저 한 개 매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가정용 전등에 사용되는 전멸 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스위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되게 들어오시는 전선이 하나는 핫 라인, 전력선, 그 다음에 하나는 접지선, 기준선, 그라운드선입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반드시 핫 라인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핫 라인에다가. 그래서 전압 측 전선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4번이죠. 2번, 급배수회로 공사해서 탱크의 유량을 자동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 수위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거,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하는 전기적인 스위치입니다. 이거 전기 기능사가 나중에 실기할 때 또 보게 됩니다. 4번, 전환 스위치의 종류로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등을 자유롭게 전멸할 수 있는 스위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3로 스위치라고 하게 되죠. 5번, 조명용 백열 전등을 호텔 또는 여관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 일정 시간 후에 꺼지는 거, 뭐죠? 타임 스위치죠. 6번, 조명용 백열 전등을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설치할 때 현관 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분,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는 숙박업은 1분이죠. 답은 3번이죠. 7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 저압절로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지락 차단 장치는 무엇입니까? 자, 150V가 넘고 그 다음에 300V가 넘지 않는 곳에다가는 반드시 인입구에 ELB, ELB가 뭐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번이죠. 누전 차단기. 8번, 220V 전선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표지가 견뎌야 할 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220V라고 합니다. 220V는 뭡니까? 저압이죠. 저압은 몇 배? 1.1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9번, 계측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에 어스테스터로 절연장을 측정한다? 절연장은 매거죠, 매거.
2번에 검정기로 전압을 측정한다. 검정기는 전기 유무만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맥으로 회로의 저항을 측정한다. 이거는 회로시험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4번에 콜라우시 브릿지로 접지저항 측정한다. 이게 4번이 맞습니다. 10번. 다음 중 옥내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계기는 절연저항은 뭘로 한다고요? 맥어. 입에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맥어. 11번. 다음 중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접지저항. 뭐죠? 어스테스터. 12번. 네온 검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검전기는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왜 검전 드라이버라고 해서 드라이버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네온등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살짝 대면은 불 켜지네라고 하면 거기 이제 충전,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검전기라고 합니다. 다음 13번. 400V 이하 옥내 배선의 절연저항 측정에 가장 알맞은 절연저항 매거는 500V짜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14번.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하여 두께, 깊이, 안찌름 및 바깥찌름 측정용에 사용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죠. 15번. PC테이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PC테이프라고 하는 거는 긴 배관에다가, 자, 이렇게 배관이 있습니다. 긴 배관이. 긴 배관에다가 전선을 넣을 때 전선을 직접 넣기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철선 같은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철선에다가 전선을 엮고 다시 이쪽에서 당기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요비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뭐냐, 낚시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PC테이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PC테이프는 전선 간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합니다. 16번.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3번의 와이어 게이지. 17번. 링 리듀서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2번. 녹아웃 직경이 접속하는 금속관보다 큰 경우에, 구멍이 너무 넓을 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링 리듀서입니다. 18번. 기구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지는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라고 해서 여러분의 와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스프링 와셔는 한쪽이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 다음에 약간 두 개 이렇게 엇갈려 있죠. 그렇죠? 모양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프링 와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벌어지는 느낌 때문에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진동 등의 강한 조임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9번.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무엇입니까? 4번 클리퍼죠. 20번. 전선의 압착단자 접속 시 사용되는 공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압착시키는 거. 뭐죠? 프레셔 툴이죠. 21번. 하나의 콘센트로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의 명칭은?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분산시킬 수 있는 거. 뭐죠? 멀티탭이죠. 22번.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재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를 덜 재게 되면 위험합니다. 스파크가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누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이 될 수 있고 과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에 저항이 감소한다? 아니죠. 저항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23번. 녹아웃 펀치와 같은 용도로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의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 하십니까? 홀소. 소우가 자르다 아닙니까? 홀소. 홀. 구멍을 자르다. 답 2번. 24번.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접속 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접속할 때 사용되는 거. 그냥 이 문제에서 답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죠? 이번에 코드 접속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개폐기밀 공부 봤는데 이제 계산하는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하시죠? 그렇죠? 네,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아마 양이 많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네, 여기서 설명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